네, 한편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시절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검찰이 지금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수사기밀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건 현직 검찰 수사관, 또 이걸 받은 사람도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입니다. 긴급체포 하루 만에 두 사람 다 구속됐습니다. 유출된 수사기밀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범죄 혐의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수원지법이 쌍방울그룹 임원과 수원지검 형사 6부 소속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어젯밤.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구속이 결정된 겁니다. 쌍방울그룹 주식 시세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 6부의 수사 기밀을 빼돌리고 받아본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수사 기밀은 형사 6부에서 작성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입니다. 유출 자료엔 수사팀이 파악한 범죄 사실과 혐의 등도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금융기관의 제시용이라 피의자에겐 제공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유출된 영장 사본은 지난달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속된 쌍방울 임원도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구속된 수사관과 동향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시점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모 씨의 해외 출국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좌 압수 영장을 발부받은 게 지난 5월 중순인데, 이후 김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고, 아직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된 수사관 외에 또 다른 수원지검 수사관도 기밀 유출을 의심받아 최근 비수사부서로 발령난 상황입니다. 검찰은 추가로 유출된 수사 기밀은 없는지, 또 언제부터 유출이 시작됐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